디지털 공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장애 이 시험은 문제 은행식의 내용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핵심, 그 키워드를 갖고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챕터 1의 수의 진법과 코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 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모두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8진수, 그리고 디지털 공학의 세계는 2진수 법이 있죠. 자, 이렇게 2, 3, 7, 8진수. 8진수의 2, 3, 7을 10진수로 바꾸려면 그 방법은 하나, 둘, 셋. 즉,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전체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의 8의 제곱승, 3의 8의 1승, 7의 8의 0승. 잘 아시겠지만 모든 수의 0은 1입니다. 따라서 128, 24, 7을 더하게 되면 10진수로 159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진수 153을 8진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로 나누게 되면 8이 16에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19. 하면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다시 이거를 8의 숫자로 나누게 되면 8이 16에 나머지가 3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10진수 153을 8진수로 변하게 되면 이런 역방향으로 했을 때 2, 3, 1의 8진수. 즉, 8진수 231, 10진수로 말했을 때 8의 진수로 2, 3, 1이 됩니다. 즉, 10진수 153을 8진수로 변하게 되면 8진수 2, 3,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공학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의 신호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진수. 즉, 이진수는 0과 1로서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진수를 2진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몫이 0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역순으로 작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10진수에서 8진수로 변환할 때는 8로 나누지만 2진수로 변환할 때는 2로 나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자, 2진수 0하고 1밖에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1, 0, 0, 1, 0, 1에 대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8진수와 동일하게 0승, 1승 쭉쭉쭉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0, 1, 2, 3, 4, 5니까 첫 번째 1은 1 곱하기 2의 5승, 나머지 숫자는 1 곱하기 2의 0승. 이게 2죠. 따라서 전체 수를 다 더하게 되면 10진수 37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10진수 53을 2진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나누죠. 2는 4, 13, 2, 6, 12. 나머지 1 남습니다.
자, 계속 나눌 수 있죠? 자, 1은 아닙니다. 10, 4. 나머지는 0. 또 다시 1을 나누게 되면 2, 6, 12 나누기 1. 자, 또 나누겠습니다. 2, 3은 6. 나머지는 0. 자, 3이 마지막 남았죠? 그러면 1.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바로 10진수 53을 2진수로 정리하게 되면 110101. 110101 2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수 연산에서 사칙현상, 즉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만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0은 1이죠. 자, 1 더하기 1은 되겠습니까? 10진수에서는 2가 되겠지만 2진수에서는 1 더하기 1은 한 자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자리 올림이 발생이 됩니다. 또 뺄셈에서는 0에서 0 빼면 0이죠. 자, 1에서 0 빼도 1이죠, 그대로. 자, 1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하지만 1, 0에서 1을 빼면, 1을 빼면 0에서 1을 뺄 수가 없다 보니까 앞에서 하나 빌려와야겠죠. 결과값은 1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자리 빌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 계산과 2진수 계산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 10진수와 같이 같은 곱한 수의 하위자리로부터 곱셈을 수행을 합니다. 또한 차례로 상위자리, 즉 왼쪽 자리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덧셈하게 되는 거고요. 나눗셈은 10진수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곱셈, 나눗셈하는 수가 항상 0 혹은 1이기 때문에 간단한 연산 수행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수. 반대수죠, 반대수. 자, 보수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 등등이 있는데, 1의 보수는 2진수에서 0을 1로 바꾸고, 또 1을 0으로 바꾸는 것이 보수에 대한 방식입니다. 즉, 00001101의 1의 보수는 전체를 바꾸면 된다는 거죠. 0을 1로, 1을 0으로. 그래서 이 수에 대한 보수는 1111001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보수는 우선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2를 더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즉, 이 숫자의 1의 보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1110010. 자, 이거에 대한 2의 보수는 여기에다가 1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11110011, 1을 더했으니까 1. 즉, 어떤 디지털 수에서 2의 보수를 구하려면 우선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2를 더하게 되면 2의 보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디지털 코드에 대한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코드라는 것은 10진수 0에서 9까지를 2진화 코드로 바꾼 것입니다. 2진수지만 10진수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코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BCD 코드, 10진수 4를 본다 그러면 BCD 코드는 010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0승, 1승, 2승, 3승이죠. 0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곱수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제로수. 자, 어떤 승을 하든 간에 0을 곱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죠. 이건 제로, 얘 제로, 여기 제로. 요것만 살아남죠. 2의 제곱 4, 즉 10진수 4가 BCD 코드로서는 0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초각 코드는 BCD 코드에 10진수 3을 더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진수 4를 BCD 코드로 표현하면 0100인데 3초각 코드는 10진수 3을 더한 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011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진수 3, 5, 7을 BCD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10진수 3을 적용한 2진수를 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BCD 코드로 3은 0011이지만 3초각 코드는 011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 사칙 연산에서는 부적당할 수 있지만 서로 이웃하는 숫자와 한 개의 비트만 변하는 코드로서 입력 코드로 사용할 때 오류가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나 데이터 정성,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즉 AD 변환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 코드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입력 코드 사용할 때 오류가 적다라는 특징. 자, 용도로서는 입출력 장치, 데이터 전송, AD 변환기 요구에 적용된다. 이렇게 핵심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페리티 코드는 즉 페리티 비트는 문자 코드 내 전체 1의 비트가 짝수계가 되거나 홀수계가 되도록 그 코드에 덧붙이는 비트를 얘기합니다. 즉 1비트 오류 검사를 할 때 사용하고요. 오류 검사는 수행하지만 정정은 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A에서 C, II 문자 연산이 가능하며 데이터 동신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8비트로 구성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밍 코드. 해밍 코드는 페리티 비트의 기능을 확장해서 오류를 검사하고 정정하는 코드입니다. 두 개 비트가 동시에 오류가 된 경우에는 에러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총 7비트를 만들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EBC, DIC 코드. 표준 BCD 코드를 확장해서 만든 거고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비트를 1바이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6종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숫자는 4비트를 사용해서 16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BC, DIC 코드는 대형 컴퓨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